앞서 그 레슬러들의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오늘 이 김경중 선수가 또 어떤 압박 그리고 그 레슬러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 방영준 선수는 지금 프로필상 주짓수 베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방영준 선수가 과연 자 1라운드 우와.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트렁크의 방영준 그리고 오렌지색 트렁크의 김경중 선수입니다. 이거 딜이야. 그렇지. 이거 딜이야. 지금 방영 선수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 데뷔 전인 선수 맞나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이터 김경중 사이드 스텝 밟습니다. 빠져나왔고요. 아이톡. 자 뒷걸음질 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김경중 선수입니다. 김경중 선수가 역시 홍중태 선수가 보여줬던 그라운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방영준 선수가 그라운드를 같은 팀이기 때문에 잘 할 것 같다 생각을 하는지 잘 못 들어오게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펀치러쉬 가봤습니다만 닿지 않았고요. 자 구석으로 몰고 있습니다. 방영준. 근데 김경준 선수가 또 몰리면은 잘 빠져나와요. 네 김경준 선수가 굉장히 또 잘 빠져나오는데 지금 서밍인 것 같습니다. 서밍으로 잠시 경기가 중단됐고요. 충분히 거리를 잘 벌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방영준 선수 돌격이. 네, 김경준 선수가 뭐 레슬링과 타격을 섞어서 제압하겠다고 했는데 자, 지금 중에 조금 빠지면서 펀치와 킥을 날리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었네요. 자 다행히 지금 장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살짝 태클 페이크를 준 이후에 타격을 해봤던 김경중이고요. 김경중 선수가 펀치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이 느껴져요. 지금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전진하는 쪽은 이 데뷔전을 가는 방영준 선수예요. 네, 저돌적으로 계속 방영준 선수는 펀치를 치면서 계속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킥으로 거리를 주지 않는 김경중 사이드킥 마냥 물러나고만 있진 않습니다. 김경중 선수도 기회를 잘 노리고 있습니다. 펀치를 한번 뻗어봤던 김경중. 네, 방영준 선수가 가드를 단단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승부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두 선수 기량이 좀 출중합니다. 네, 김경중 선수가 근데 뭔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면서도 시야가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나이차 김경중 확실히 펀치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가드 위로 지금 방영중. 오 그리고 태클 시도 테이크다운 만들어냅니다. 방영준 선수가 주짓수를 뭔가 보여줄 것인지. 그라운드 플레이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트라이글 그립을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하위에 방영준인데 기회를 보고 있어요. 김경준 선수가 이거를 되게 생각을 해서 태클을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 방영준 선수가 지금 그립을 만들어 놓고 또 계속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1분 30초 남은 1라운드고요. 네, 아직 시간은 길게 남은 겁니다. 네. 레슬러가 주짓수를 상대하려면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압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져나올지 들어갈지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레슬링 베이스도 이런 상황에서 좀 그라운드 앤 파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파운딩을 치기에는 저렇게 트라이글 그립을 잡혔고 팔도 한쪽이 잡혀있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워서 저 오른팔을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확실히 이 상대인
방영준 선수가 주짓수 베이스다 보니까 이 김경중 입장에서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살짝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방영준 선수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트라이앵글 그립이 저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팔이 계속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사용하려다가 왼팔이 뭐 안 바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잡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도 펀치를 못 넣고 있어요 지금. 네,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저 자세에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트라이앵글 완벽하게 잠겨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버텨낼지 아니면 피니시를 할지. 주짓수랑은 약간 다른 게 케이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쉽게 옮겨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양 선수의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지금 치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영준 선수 데뷔전인데 인상적인데요. 예, 그냥 어린 친구가 아닙니다. 프론트킥을 저 피하는 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펀치도.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다리를 감싸주면서 테이크다운 좀 효과적으로 했네요. 네네. 자, 테이크다운 후에 이 다리를 계속 움직여주면서 바로 또 만들어주는 우리 방영준 선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상위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이제 조금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크게 이득을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허용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부분을 찬스로 만들었던 방영준 선수였습니다. 네, 굉장히 데뷔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것 같습니다. 세컨 아웃. 자, 방영준과 김경중의 벤텀급 MMA 경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5분 출발했습니다. 방영준 선수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태클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또 그라운드 게임으로 갈까봐 쉽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큰 이 레슬러 입장에서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들어갔다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펀치 타격을 살리고 있는 김경준 선수입니다. 펀치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방영준 선수가 가드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다시 한번 앞선 뻗습니다. 김경중. 또 들어갔어요 한 방이. 네. 확실히 펀치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중 다시 한번 선수가 라이트. 오른손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방영준 선수가 가드를 단단히 하다 보니까 잘 안 맞고 지금도 저 오른손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안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맷집 싸움이 되어가고 있네요. 네, 바디 섞어졌고요. 자, 데미지 있나요?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김경중입니다. 방 데미지를 저렇게 풀고 나오나요? 네. 네, 방영준 선수는 저렇게 가드 올리고 붙으려고 하는데 오, 셔러퍼 이후에 자, 여러가지 지금 바디 그리고 안면 섞어주고 있는 김경중입니다. 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방영준 선수는 많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바디 한 방을 허용한 이후에 좀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방영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경준 선수가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또 막 치고 있고 태클을 방어한 뒤 들어가지 많이, 않죠. 예. 그라운드 들어가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격으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빠져나오고 굳이 그라운드로 갈 필요가 없는 김경준 선수죠. 네, 방영준 선수가 많이 좀 조급해졌어요. 지금 마음이 데미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 1라운드에 비해서 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경준 선수가 조금씩 여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타격으로 또 한 방 바디를 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면 오른손 훅, 왼손 바디 뭐 이렇게 노리는 것 같아요. 바디가 들어간 게 꽤 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선수 모두 입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시간대가 오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방영준 선수는 특히 더 힘들겠죠. 지금 데미지가 확실히 들어가서 그 이후로 가드를 너무 단단하게 하려는지 몸을 말아주고 있죠. 사실 바디를 저렇게 크게 허용하면 호흡도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어퍼까지 이 타격의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중 선수입니다. 이러면 방영준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김경준 선수가 얼굴만 노리는 게 아니라 바디, 어퍼 뭐 여러 가지를 다 쳐주기 때문에 네. 저 가드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재밌는 건 지금 이 김경준 선수가 킥은 거의 뻗지 않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 가지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가 난타를 보여줬는데 네. 가드가 단단했어요. 자 이제 포인트가 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방영준 선수가 데뷔전 치고는 여유롭게 처음에 잘 풀어나갔는데 역시 데미지 이후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원통! 확실히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공격이죠. 네. 이제 파이널 마지막 1분입니다. 자 가드를, 가드를 저렇게 하다간 바디를 또 한 번 맞을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판정을 생각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겠죠. 양측 세컨에서 물러설 데가 없죠 지금. 네. 네. 양측 세컨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서로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지금. 앞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경기 종료입니다. 네, 확실히 김경준 선수가 펀치력이 아까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데 확실히 크게 한 방을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끝나면서 이렇게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집으려고 타격을 허용한 게 좀 컸네요. 네, 여기서 역시 오른손 훅. 아까부터 계속 노리던 훅을 적중시켰습니다.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로 라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제 3경기. 네, 방영준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쉽네요. 2라운드 4분 27초 펀치 위한 TKO로 블루코너 김경중 선수의 승리. 김경중 선수의 펀치에 의한 2라운드 TKO 승리입니다. 아 1라운드까지만 해도 이 방영 선수 굉장히 좋았는데 네. 2라운드에서 완전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주짓수로 또 재미를 보는 듯이 했는데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다 아 여기서 이 한 방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바디를 한번 털리고 나니까 이 위가 좀 아무래도 방어가 약해지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펀치를 보여줬던 이 김경중이었는데 마무리는 라이트 훅이었습니다. 네, 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치고 계속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크게 한 방을 역시 걸어줬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1경기에서 데뷔전을 가는 유창현 선수도 그렇고 이번 이 세 번째 경기 방영준 선수도 그렇고 18살에 모두 데뷔전이었는데 네네.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아, 그래도 그 18살에 이 데뷔를 이렇게 네, 큰 무대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네. 암만 해도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오른손 훅이 어마어마했어요. 타격에 그리고 복수로서의 또 모습도 보였다고 하셨는데 오늘 경기 승리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고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라고 약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세서 깜짝 놀라서 아 고등학생이라고 약보면 안 될 것 같다고 회장님하고 상대를 또 칭찬해주는 김경준 선수고요. 감사하다고 고등학교 원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짓수와 또 레슬링으로서의 또 그라운드의 장점이 있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피 터지는 타격전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경기 양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타격을 하다가 레슬링으로 제 주특기인 레슬링으로 갈라 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이제 주짓수를 당하고 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일단 좀 하체 이제 레슬링에 대한 타격하고 레슬링을 더 섞어야겠다는 생각을 기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모두 느낀 것처럼 1라운드에 본인의 장기인 레슬링을 해봤습니다만 상대가 주짓수에서 워낙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2라운드 전략을 네, 바꿨었던 김경중 선수였습니다. 네, 레슬링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래 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형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주 형님 그리고 영아 누나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플레임 짐 가는 분들 저희 간장님 특히 그리고 PMP 짐 가는 분들 네, 어머님이 네,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또 직접 이곳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아들을 응원했는데 네, 승리로 보답을 한 김경중 네, 선수였고 네, 그리고 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자친구 주연아 사랑해 크리스마스 때 빨리 놀자. 네. 아, 저희 훈훈하게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네.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역시 여자친구네요. 역시 네.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김경중 선수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